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시장이 정말 불안한데 섹터별로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뉴스타게 유창희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최근 뱅크런 사태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이 정말 커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보니까 이게 하나로 끝이 안날 것이다라는 입장이 조금 압도적인 것 같은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일단은 간밤 증세는 안도를 내었습니다. 어떻게 네. 보십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SVB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말씀을 드렸었고, 그것이 지금 이제 일주일 정도 된 거예요. 거의 이제 마무리는 된 것이 아닌가. 이제 지금 이슈만 가지고는. 여기서 이제 또 추가적으로 또 어떤 뭐 이슈가 나올지 여부는 좀 지켜봐야 되는데, 뭐 그저께죠. 그저께는 CS, 크레딧 스위스 이슈도 좀 있었고, 그리고 뭐 계속해서 퍼스트 리퍼블릭 관련해서도 며칠 동안 좀 흔들림이 좀 있었고, 어쨌든 이런 그 금융기관 부실이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원래 안 좋았었던 은행인데 이번 사태로 인해서 더욱더 안 좋아질 수 있다는 우려감들이 있는 은행들에 대해서 한 번은 좀 경각심을 좀 갖게 되는 시간이었고요. 근데 이제 왜 이번 주로 거의 끝났다라고 말씀드리냐면, 어저께 미국 같은 경우, 스위스 같은 경우도 그 CS 관련해가지고 뭐 전폭적인 지원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어저께죠? 450억 달러를 대출했다고 합니다. CS가. 그래서 뭐 일단 급한 불을 좀 끄지 않았나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어제 미국 같은 경우도 JP모건을 필두로 해서 대형 은행사들이 중소형 은행사들 좀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좀 지원을 해주겠다. 그러니까 정부가 지원해 주는 것뿐이 아니라 대형 은행사들이 M&A든 뭐든 뭐 약간 지원 계획을 좀 발표했죠. 그런 부분들이 투자 심리를 안정화시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은행들이 예금자가 돈을 인출하니까 부도가 나는 것이지, 돈을 인출하지 않으면은 그냥 잘 운영될 수 있는 그런데도 부분들이거든요. 반대로 이렇게 되면은 예금 이제 경쟁이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상이 긴축 아닙니까? 뭐 금리를 인상폭을 지금은 50베이시스 포인트가 아니라 네. 25베이시스 포인트를 할 거라고 시장은 약간의 기대를 좀 하고 있는 네. 듯한데 보니까는 이렇게 되면 사실상의 긴축이다라는 평가도 나오거든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은행들이 이제 그 예금, CS 같은 경우도 제가 한도는 모르겠는데 그 최소 한도가 있었는데 그 금액은 잘 모르지만 한 7%가 금리를 준다고 했었어요. 6개월 예금 기준으로. 근데 그 한도가 뭐한뭐 우리나라 돈 치면 뭐 1억, 2억 이상의 예금자에 한해서 뭐 그런 것처럼 고액 자산가든 혹은 기존 예금자를 달래기 위해서 더 높은 금리를 줘야 되는데, 중요한 건 대출을 공격적으로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은 뭐 그 금융 관련해서의 자금이 유동성이 좀 줄어들 것이고, 이것이 이제 경기 침체로 갈수 있다는 논리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해 보실 필요는 있다 생각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페드 관련해서도 뭐 다음 주 저는 0.25% 금리 인상 거의 확정자로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저께 ECB도 0.5% 금리를 올렸고, 뭐 지금 금융 리스크는 거의 없다. 오히려 물가에도 집중해야 된다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FOMC도 0.25% 금리 인상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어요. 오히려 0.5%에서 이번 SVB 사태로 인해서 0.25로 줄어들었다는 것이 시장에서는 호재를 좀 반응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다만 이제 국고채 금리가 계속해서 급등락을 좀 하고 있다는 것이죠. 뭐 이제 국고채 금리를 보시면, 뭐 채권 가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해서 급등락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뭐 입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뭐5% 갔다가 4%를 붕괴시켰다가 다시 뭐 4%를 회복시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료화면을 보시면 채권 무브 인덱스라는 지표가 있어요. 채권의 변동성에 따라서 위험 신호를 알려주는 것인데, 최근에 기록한 저 마지막에 가격대가, 지수대가 2008년도 이전 그 이후에 보면 제일 높은 지수대입니다. 그 작년도 그장 재작년이죠. 재작년 작년에 금리가 너무 가파르게 올랐을 때, 그리고 뭐 2020년도에 코로나 팬데믹이 발생했을 때보다도 훨씬 더 높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만약에 주식 투자를 공격적으로 하고 안 하고의 결정은 저 채권 무브 인덱스가 좀 안정세를 띌 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언제가 될 것이냐? 다음 주 FOMC 금리 결정하고 나서 3월 말 정도나 4월 초 정도면 어느 정도 확인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때 종합주가 지수가 어디에 있든 뭐 그렇다고 해서 뭐 3,000포인트에 있진 않지 않겠습니까? 저는 한 2,500, 2,400 그 사이에 있을 거라 좀 보고 있고 뭐 최악의 경우는 뭐 한 2,300 중반 정도에 있을 거라 보고 있는데 120선 언저리죠. 근데 채권 무브 인덱스가 좀 안정세를 띈다. 그러니까 채권 금리가 좀 변동성이 좀 잦아진다라면 의외로 좀 한 번 정도의 상승 그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조금 주식 비중을 좀 확대하는 게 맞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성장주 위주로 좀 반등을 좀 많이 줬어요. 맞습니다. 나스닥은 이번 그 SVB 사태로 인해서 오히려 수혜를 받은 거죠. 고점을 갱신해 버리면서 다시 12,600포인트까지 거의 언저리까지 올라온 거거든요. S&P 500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 S&P 500도 어찌 되었든 3,960선까지 다시 뭐 4,000포인트 언저리까지 지금 올라와 있고 그러면은 조금 단기적으로는 뭐 불안감이 어떤 기대감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뭐 금리 동결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이런 것들이 좀 단기적으로 반영이 됐다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은 좀 제한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히려 FOMC까지의 관망세 그리고 나서의 방향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긴장의 끈을 놓지 말자. 제가 한 달 가까이 말씀드리고 있지만 현금 비중 한 50% 정도는 좀 확보해 놓고 종목별 대응을 하면서 이 나머지 50%를 공격적으로 언제 투자할지 여부가 좀 결정될 수 있는 구간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좀 일주일 정도 한 1, 2주 정도만 조금 더 고생해 하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늘 우리에게 좀 신호를 주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지난해 연말에도 무역 적자 규모 좀 커졌을 때. 네. 달러 인덱스가 지금 이 수준인 게 원화가 이 정도인 게 사실은 말이 안 된다라는 의견도 많이 나왔었고 근데 그때 시장이 워낙 좋다 보니까는 네. 사실 그런 의견들이 살짝 무시가 됐었고요. 뭐 실리콘밸리뱅크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금리 인상 꾸준히 하고 있는데 무착륙을 할 것이다. 네. 이런 게 어떻게 보면은 이상 현상 아니겠습니까? 네, 이미 실리콘밸리뱅크 뭐 임원들 같은 경우에는 몇 달 전부터 주식을 계속 팔았다 네. 그러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사실 잘 보면은 시장의 좀 시그널들을 잘 알 수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주가 잘 간다는 것은 또 특이점인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요. 그 시장 자체가 어쨌든 주식 투자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겠죠. 주식 투자를 아예 안 하든가 지금 주식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 아니면 그 안에서의 종목을 잘 골라서 투자를 포트폴리오를 재편한다든가 하는 것인데 결국에는 시장이 안 좋을 때나 시장이 좋을 때나 가장 주목을 받는 건 성장주예요. 로봇주가 최근에 잘 가잖아요. 그렇죠. 로봇주도 최근에 잘 가고 있고. 왜 그러냐면 시장이 안 좋게 되면은 시장은 별로 안 좋지만 앞으로 시장을 성장을 하면서 우리의 그 먹을거리 혹은 미래에 대한 어떤 비전을 제시하는 게 무엇인가 보면 성장주라는 것이죠. 그리고 시장이 좋을 때는 이 성장주가 더 잘 가주면서 또 부를 창출할 수 있다 보니까 또 더 잘 가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주목을 받으면서 나스닥도 최근에 상당히 강하지 않았나 좀 판단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뭐 이슈들이 좀 있죠. 어저께 나스닥 주요 종목군들이 오른 것은 예를 들어서 뭐 구글 같은 게 올라온 것은 중국 관련된 제가 까먹었는데, 갑자기 이름 까먹었는데, 그 짧은 그 영상을 올려주는 그 회사를. 틱톡. 예, 맞습니다. 틱톡을 좀 규제하겠다 하면서 그 구글이라든지 이런 회사가 좀 반사익을 누릴 수 있다면서. 그리고 보니까 좀 유튜브 했었고. TV 가격도 올린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로봇 관련해서, 챗 GPT 관련해서 또 이벤트가 있다 보니까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뭐 엔비디아 뭐 이런 기업들이 올라왔었고. 그러니까 그 내부에 이슈가 있어서 올라왔지만 중요한 건 그 투자 심리가 좋았기 때문에 이게 올라온 것이지 투자 심리가 안 좋으면 그 어떠한 정책이 나온다고 해도 그 어떠한 이슈가 나온다고 해도 뭐 이벤트가 있다고 해도 못 올라가거든요. 제약바이오주 보면은 뭐 JP모가 헬스케어 이벤트가 있다고 해서 올라가는 거 없거든요. 예전에는 그것들이 이벤트가 있어서 올라왔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이 기술주에 대해서 성장주에 대해서 주목을 좀 하고 있다 생각 좀 하고 있고 어쨌든 우리나라도 그러면은 그 성장주들이 뭐 AI, 로봇
뭐 2차 전지 이런 쪽인데 어쨌든 로봇 관련해가지고 계속해서 대기업의 러브콜이 들어오고 있죠. 뭐 삼성전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추가 지분을 확보를 하면서 거의 10% 정도 지분을 확보한 것으로 좀 평가가 되고 있고 뭐 LG 같은 경우는 뭐 그전부터 로봇 사업의 진심이었죠. 뭐 이제는 뭐 튀김 시장에 대해서 뭐 상당히 강하게 뭐 최근에 이슈가 되기 좀 했었고요. 현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오히려 최근에 로봇 관련해서 삼성이 주목받았지만 원래 한 2, 3년 사이에는 현대가 더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인수를 하면서 훨씬 더 관심을 좀 많이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또 최근에 뭐 기업은 선정이 아직 안 됐지만 관련된 기업을 인수하고 얘기가 되고 있다, 마무리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주면서 관련된 기업들 그 물망에 오르는 기업들이 좀 급등을 좀 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뭐 시장 불안감이 성장주에 대한 어떤 반사 이익을 좀 기대감을 좀 반영시켜 주고 좀 로봇주들이 단기적으로 좀 급등한 부분들에 좀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좀 있지만 테마가 쉽게 안 죽는다는 것이죠. 2차 전지도 뭐 죽을 것 같지만 끝날 것 같지만 끝나지 않는다는 부분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보면 시장이 조금만 안정세를 띈다라면 좀 다시 한번 반등세, 상승세가 나올 수 있다. 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과연 지금 그럼 여기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기업을 사는 게 맞는가? 전 그건 좀 아니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덜 올라온 기업들, 실적은 좋고 기술력은 좋은데 덜 올라온 기업이라든지 좀 이슈가 좀 있을 수 있는 기업들을 좀 선별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 기업들이 어떤 기업이? 뭐 예를 들어서 뭐 SPG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뭐 SPG가 현대에 인수된다, 뭐 현대가 지분 참여한다, 뭐 이런 이슈가 좀 루머 혹은 뭐 관련된 뉴스가 돌면서 급등을 했습니다만은 엄밀히 따지면 로봇 테마가 발생했을 때 1월, 2월, 3월 동안 SPG는 전혀 오른 게 없어요.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 지금 약간 부담감은 최근 며칠 사이에 많이 오른 감은 있지만 저는 여전히 조금 옆으로 좀 기간 조정을 좀 주고 난다면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해성 TPC라든지 뭐 유로메카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보면은 조금씩 더 올라갈 수 있는 최근에 약간 조정을 받아서 약간 가격적인 메리트가 좀 있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좀 그 안에서의 좀 선별적인 대응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기업들 계속해서 좀 주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포스코 ICT 같은 경우도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하락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슈가 된다면 충분히 또 추가적인 반등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LG전자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뭐 말씀해 주셨지만은 여러 가지 좀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네. LG전자 같은 경우는 지난해 실적도 너무 안 좋았고 네.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더 기대가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최근에 핫한 종목 기업이 LG전자인 것 같아요.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지금 뭐 뉴스의 증권사들이 1분기 영업이익을 한 1조 3천억 정도까지도 좀 예상을 좀 하고 있거든요. 지난 4분기 때 영업이익이 600억 대였습니다. 그러면 뭐 어마어마한 뭐 한 분기 만에 영업이익 1조 이상을 회복하는 부분들인데 지금 삼성전자가 최악의 경우 1조 원대 영업이익을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럼 삼성전자보다 잘하면 삼성전자보다 더 좋은 실적을 보여줄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찌되었든 그 LG전자가 로봇 사업 부분의 매출이 매년 2배 이상 성장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전장 부품이죠. 엄밀히 따지면 최근 작년부터 지금 최근까지의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었던 거는 전장 부품 사업부에 대해서 수주 잔고예요. 뭐 100조가 넘느니 뭐 150조가 되느니 뭐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포트폴리오 변화, 새로운 성장 모멘텀 이것이 LG전자의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신사업 스마트 팩토리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기대감들, 매출이 좀 증가를 좀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1분기 영업이익 1조 3천억대 전망을 좀 하면서 기관 투자자들이 좀 강한 매세가 유입되고 있고 외국인들도 조금 최근 들어서는 매수 우위를 좀 보여주고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건 저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게 다 맞든 틀리든 결국은 기술적으로 보면은 차트에 답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최근에 2월부터 3월달까지 코스피 종합주가 지수의 흐름은 별로 좋지가 못했어요. 근데 LG전자는 최근은 2, 3일 사이 이번 주에 코스피가 안 좋았을 때도 오히려 주가는 올라오고 고점을 갱신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면 그만큼 힘이 강하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좀 공격적인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는 시기가 다가온다라면
뭐 낙폭과대 종목권들 매수하는 것도 좋겠지만 저는 뭐 삼성전자를 선택할 거냐, 하이닉스 선택할 거냐, LG전자 선택할 거냐, 뭐 그 IT 쪽에서 그러면 저는 LG전자가 맞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조금 눌림목이 나온다라면 11만 원을 크게 이탈하는 모습이 아니라면 저는 좀 분할 매수 관점에서는 아직까지는 접근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또 강한 종목이 있는데 유창희 대표님께서는 포트폴리오 에코프로 있으십니까? 저는 없습니다. 안타깝네요. 네. 정말 최근에 제 주변에 많은 분들이 왜 나만 에코프로가 없냐, 네. 에코프로 BM이 없냐라고 토론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2차 전지 중에서도 에코프로가 특히 너무 잘 갑니다. 네. 뭐 어떤 그 주식이라든지 어떤 사이트 커뮤니케이션을 보면은 뭐 에코프로 BM을 갖고 있어서 뭐 이제 파이어족이 돼가지고 은퇴하겠다. 뭐 너무 부럽네요. 뭐 그런 글도 네. 보긴 했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이게 어쨌든 2차 전지가 최근에 상당히 강할 수 있었던 것은 딱히 무엇을 살려야 될지를 몰라, 그러니까 살 게 별로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1월, 2월 달까지 시장이 이제 나와주면서 AI, 로봇 관련된 주들이 많이 올라왔는데 이 섹터가 실적이 좋은가 보면은 실적이 그렇게 썩 좋지 않다라는 것이죠. 근데 실적이 좋으면서 성장에 대한 모멘텀이 좀 있을 수 있는 게 섹터가 무엇인가 보니까 결국에는 돌고 돌고 돌아서 2차 전지였다라는 것이죠. 거기다가 테슬라 이슈들. 테슬라가 1월 한 달 동안 200달러 하던 주가가 100달러까지 하락을 했고 그러면서 2월 달부터 본격적인 반등을 시도하면서 다시 200달러 회복을 하면서 관련된 어떤 기대감들을 좀 불러일으켰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에코프로 BM이 상승을 했고 최근 들어서는 특정 사모펀드라든지 뭐 굵직굵직한 좀 펀드 쪽에서 공매도 한 부분들이 손절성 매수가 들어왔다고 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슈가 계속되면서 주가는 계속 고공행진을 하고 있어요. 이번 주 같은 경우도 시장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뭐 예를 들어서 화요일이었죠. 화요일에 코스닥이 거의 4% 가까이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에코프로 BM은 그렇게 하락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상승을 좀 하기도 했었고 뭐 어제 그저께는 뭐 신고가 행진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다만 좀 걱정스러운 것은 뭐 이게 뭐 주가라는 게 명확하게 데이터를 제시해라 뭐라고 말한다라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부합하는 말은 못 해드리지만 많이 오른 부분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조금 최근에 보면 고점을 계속 갱신함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계속해서 감소세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어떤 기대감 대중들에 대한 매수세가 아니라 특정 일부 이벤트에 의해서 매수가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좀 해소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격이 급락한다는 뜻이 아니라 좀 기간 조정이라든지 좀 쉬어가는 구간에 놓여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오히려 최근에 보면은 자동차 관련된 부품주들 제가 계속 좀 말씀드려 왔었는데 전기차 부품주라든지 혹은 뭐 2차 배터리도 그 안에서 돌고 돌아요. 이번 주에 강했었던 거는 삼화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그저께 상한가 어저께도 10% 정도의 강세를 보여줬었고 DI 동일도 상승을 했었죠. 그래서 그 안에서의 순환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종목을 좀 다변화해보자. 그래서 뭐 전기차 관련된 부품주를 보신다라면 뭐 화신, 뭐 성우 하이테 여전히 저는 나쁘지 않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뭐 MLCC 수요가 좀 급증한다고 하죠. 그럼 그런 측면에서 보신다라면 뭐 삼성전기 같은 기업들, 뭐 삼화 콘덴서 같은 기업들 계속해서 주목해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